오늘은 부활 제5주간 월요일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스카리옷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의문을 갖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하느님성, 거룩한 신성을 어떻게 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시는가? 예수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복음의 부분입니다. 사실 이 신성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하나 선배 신부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을 도와서 그 밑에 작은 신들이 땅 모양과 이렇게 바다 모양과 같은 세상의 이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신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진흙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들 안에도 이제 신성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느님과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신들은 인간에 대해 상당히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그 신성을 빼내버렸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빼앗은 신성을 어디다가 숨기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이 이제 모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디에다 숨길 것인가? 네, 한 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에다가 숨겨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이 사람들이 워낙에 독해가지고 안 된다. 꼭 그것을 올라가서 찾아내고야 만다. 그래서 안 찾아낼 수가 없다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가 숨기느냐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현명한 신이 일어나더니 그 신성을 저에게 주십시오. 해서 이 신성을 이제 손에 쥐고서 한참을 이렇게 주물거리다가 손바닥을 탁 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이제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이 제가 그것을 아무도 못 찾는 데에다가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들이 궁금해가지고 이게 정말 어딨냐 이렇게 어디다 숨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대답하기를 인간 속에다
숨겨놓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성취욕이 강해가지고 위로도 올라가고 밑으로도 내려가고 그런 것은 잘하는데 자기 속으로는 잘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속에다 놔두면 영원히 이제 못 찾아간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이제 그럴듯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뭐 하느님은 자기의 모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궁전이다. 그 안에 성령이 자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실제로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간 안에 있는 우리의 성령은 잊어버리고 밖으로 자꾸 성령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어디 있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인간 자체가 스스로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껍데기의 화려함에 몰려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취를 향하여 뛰고 또 집도 짓고 또 명예를 얻고 뭐 그러다 보니 거짓말도 하고 남을 짓누르기도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안에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내 자신 안에 진리가 들어가 있는데 자신 안에 충실할 수 있는 삶을 살지가 못하는 겁니다. 사실 남을 빗대어서 남과 비교해서 그것으로 내 삶을 걸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 이미 하느님께서 그 모습 따라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신성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그림자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삶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숨어있는 성령의 힘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성령은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보이고 찾아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참으로 맞습니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실행하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성령, 우리 내면에 있는 신성을 오늘 하루 잘 발견하셔서 하느님 은총 가득하게 받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진 하얀 게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다섯 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 다음에 진공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한 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